야, 유나야, 자꾸 쳐다보면 적응이 될 수가 있어. 네가 이것도 하나 적응 못하면 어떻게 하니? 취직 본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우, 아버님, 이건 아무나 적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 될 수 있어. 왜 못하니? 시계 얼마나 있다고, 집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핸드폰만 이용할게요, 아버님. 이거 너무 어려워요, 아버님. 근데 네 맘대로 해야 된다, 알았어. 난 내가 보고 듣고 네가 보고. 그렇다면 5월에 같이 산 아들은 다를까? 아들은 그 제 와이프를 처음 만나는 날에 네. 이제 시계가 거꾸로 돼 있으니까 제가 시간을 잘못 본 거죠. 아이고야. 네, 7시에 약속인데 그러니까 시간은 5시로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 2시간 정도 늦었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니 저한테 전화가 와주고요. 네. 자기네 집은 시계가 거꾸로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믿겠어요. 무슨 소린가. 저희 결혼을 못할 뻔했습니다. 아버님 때문에 못할 뻔했네. 아버님 때문에. 혹시 아저씨도 거꾸로 가는 시계를 못 보는 거 아닌가? 3시 32분요. 확인해 본 결과 3시 32분이 맞다. 이거 11시 22분. 예? 11시 22분. 11시 하나 둘 셋 넷 22분.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잘 하세요? 아니 주변에 내 주변에 있는 시계들이 전부 다 거꾸로 갔는데 내가 그걸 왜 모르겠어요? 내가 해놓고서 내가 모르면 바보지 완전히. 이게 좀 헷갈리는데. 집 안에 큰 시계들은 물론 작은 시계들조차도 10분초 바늘이 전부 다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9시, 9시 15분. 아 분침은 이제, 제대로, 예. 초침하고 시침은 거꾸로. 예, 그러니까 서로 이제 바늘이 만나는 거잖아요. 이러니까요. 겹치는 게 없잖아요. 두 개가 높이로서는. 아, 그러니까 얘는 시침하고 분침은 정상으로 가고, 예. 초침만 거꾸로. 예, 초침만 거꾸로 가는 시계입니다. 얘는. 이걸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아, 아니죠. 이걸 전부 다 제가 만드는 거죠. 만드신 거예요? 예. 아, 어떻게 만들어요? 다양한 기능의 거꾸로 가는 시계들. 시계에 대한 아저씨의 사랑에서 시작됐다는데 시계 소리 들으면 너무 좋고 힘이 막 솟는 것 같아요. 째깍째깍 네, 잠깐 한번 줘보세요. 갑자기 마이크를 시계 가까이에 대더니 자, 저하고 한번 같이 한번 들어봐요. 얼마나 좋은가 이 시계 소리가. 아, 들어봐야죠.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저씨에겐 시계 소리가 그 어떠한 명곡보다도 듣기 좋다는데 자, 이 소리가 너무 좋지 않나요? 시계에 정말 푹 빠졌다. 외출할 때도 어, 시계 사랑은 계속된다. 손목 시계도 거꾸로 가는 것은 기본. 오토바이도 시계를 하나 붙이고 다니잖아요. 예? 시계. 아. 와, 세상에 멋있네요. 오토바이에 떡하니 달려 있는 시계 물론 거꾸로 간다. 저걸 볼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아. 지팡이에도 어머머. 시계를 붙였어. 지팡이에도 아, 앙증맞게 시계가 달렸네. 거꾸로 가요. 근데 특이하고 이쁘네요. 손잡이에. 잠깐만. 어머, 지퍼에도. 어머, 이건 비싼 지퍼 되시겠다. 대단하시네요, 야. 정말. 아, 예쁘네요. 예뻐요. 나는 요새 1분 1초가 중요해요. 왜? 그러니까 요새 이렇게 사방에 여기도 시계, 여기도 시계, 여기도 시계, 여기도 시계 이렇게 시계를 보고 다니죠. 이렇게 시계를 기본 서너 개씩은 달고 다녀야 만족을 한다는 아저씨. 탐나요, 시계. 달리고 달려 도착한 곳은 시내의 한 금은방. 알고 보니 이곳은 아저씨의 일터. 시계 수리 일을 하고 있다는데 집에서 밖에서나 시계와 한시도 떨어질 생각을 안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족했겠죠. 시계 일을 한 제가요? 그렇죠. 한 40년 정도 됐습니다. 아유, 장인. 이건 시가 박스를 개조해서 만들었다는 거꾸로 가는 시계. 대체 어떻게 만드는 걸까? 이거 설명 박스 시계에는 일반 전자시계 같은 장치가 달려있다. 부품만 살짝 개조하고 재조립하면 끝! 손길 한번 스쳤을 뿐인데 정말 거꾸로 돌아간다. 야, 진짜 전문가의 손길이 닿으니까. 그런데 기계의 시계는 얘기가 좀 다르다고. 아, 부품도 만들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하다는데. 아, 저거 어렵다. 또 하나의 거꾸로 시계가 탄생되고 이렇다 보니 거꾸로 가는 시계는 일대의 명물. 거꾸로 돌아가래? 아, 거꾸로 간다. 이렇게 안 돌아가고 이렇게 네. 돌아가네. 이 시계가 저기 거꾸로 가는 시계예요 지금. 초침만 아니라 시간도 거꾸로 간다고? 이게 시간도 네. 거꾸로 가는데? 아, 이게 신기하게 느껴지고. 힘이 거꾸로 돌아가는데 인생도 거꾸로 돌아갔으면 좋겠네. 그렇게 하면 더 좋겠다.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딨겠어요. 날 잡고 먹는 것보다. 하지만 더욱 어려운 건 휴대용 시계들. 크기가 작아서 정교한 기술이 필요하다는데 장인 정신마저 느껴진다. 아, 진지하게. 여기 부속을 들었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보면 절대 안 돼요. 핵심 비법은 비밀러.
어쨌든 완성. 거꾸로 가는 시계입니다.